진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저녁에 안 보고 싶었어? 네. 야, 거짓말하지 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 알았어요. 자. 오케이. 자, 지금 전도사님이 벌써 몇 주째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어.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잘하고 있나 봐야지. 첫 번째 뭐였어? 좋아, 생각났어요. 두 번째! 어? 무슨 대장? 믿음 대장이었어요? 인내 대장이었는데. 자, 세 번째는? 무슨 대장? 다시 한번 보러. 첫 번째 뭐? 믿음 대장.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기억 대장.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대장? 응답대장 다윗이야. 오늘은 응답대장 다윗. 전도사님이 왜 계속 다윗 얘기를 할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대장,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참을 줄 아는 인내대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제든 기억할 수 있는 기억대장.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어떤 대장이냐 하면 응답대장이야. 어? 응답대장이 뭐야? 예수? 뭐 전도사님, 응답대장이 뭐예요? 응답대장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어떤 응답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별로야? 아유, 기도응답 해주거나 말거나 별로야?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이 전도사님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전도사님하고 설명 들어가면서 해봅시다.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장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야.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 들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이지? 하지만 내가 너 양치기였지만 아무도 너를 예뻐하지 않고 불품없이 여겼지만 나는 너를 내가 택했어.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뭐로 삼았어? 왕. 다윗아, 너는 양치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너를 선택해서 너를 이스라엘 나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으로 삼은 하나님이야.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스톱.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을 세워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다윗 앞에 누가 가? 다윗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는 거야. 나하고 싸우는 전쟁의 적군이 나타나 있다. 다윗이 가면 이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그 적군을 다 이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읽어보자. 시작.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선생님이 이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다윗한테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높고 모든 사람이 너의 이름만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내 이름을 온 세상에서 최고로 높여줄게. 예수밖에 아동부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높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줄게. 정연함.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 응답을 받으세요. 그 다음 10절.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옮겨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을 만큼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들은 악한 민족들의 침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어땠어? 전쟁도 있었잖아, 그치? 일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엄청 고통스러웠잖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야. 어떤 나라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또 너는 전쟁이 없는 태평세월을 누리고 내 자손들을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봐요. 너는 전쟁이 없는 태평세월을 누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 준비 시작. 내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아, 다윗 너는 정말 똑똑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너만이야? 아니야.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다윗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어줄게. 우리 수아에게도 내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은이의 가정도 내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 가족을 책임져줄게. 내가 끝까지 이 가문에서 다윗 너의 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계속해서 내보내줄 거야. 나만 못 받았어? 아니야. 다윗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야? 응답대장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니까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자기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와 가족과 친척과 아빠와 자녀까지 다 못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너 아들들 중에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올 거야.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게 할 거야.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들한테 나도 너의 하나님이 돼주고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돼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아빠가 돼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아빠가 돼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의 아빠가 돼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응답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응답 받고 싶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응답 받았는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왜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자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도 있어요? 자 읽어보자.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 그래서 왕궁에 편하게 누워서 살고 있는데 다윗 마음에 아픈 게 하나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은 왕궁에 있는데 이 법궤는 큰 천막 안에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말하는 이 천막 안에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거야. 광야에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지.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려갈지도 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텐트처럼 쳐져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자는 게 편해? 텐트에서 자는 게 편해? 질문 같지 않은 대답을 안 하죠? 자, 텐트가 편해? 집이 편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집이 편해.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저곳은 험하고 돌도 많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는 광야 가운데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저 하나님의 법궤가 저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싫어했을까? 기뻐하시지. 내 종 다윗아, 누가 너에게 그런 생각을 주었니?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의 법궤가 나의 이름이 광야에 있다고 마음 아파하면서 너처럼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니? 없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은 내 법궤가 광야에 있다고 마음 아파하고 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있잖아. 그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 앞서가서 모든 대적을 없애줄 거고 내 나라는 전쟁도 없을 것이고 너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고. 언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소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해주시는 거야.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나 예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돼서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들부터 예수님 다니게 할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돼서요.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 다 전도하는 과학자 될 거예요. 예수님 이름 높이는 과학자 될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높이는 소원을 가지면 예수님이 다 답해주세요. 두 번째. 자,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 성전에서는 뭐해? 교회 와서는 뭐해? 교회 와서 뭐해요? 교회 와서 예배하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성소에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지식도 조금 부족해요. 지혜도 조금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진짜로 기도해요. 진짜로 예배해요. 진짜로 말씀 들어요. 진짜로 순종해요. 진짜로 전도해요. 저는 하나님 예배해요. 이게 누구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너를 왕 세워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대장들 되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 대장 되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진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 대장인지 한번 구호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순종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전도는 그러면 용감하게 맞대. 알았지? 전도는 용감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만 아니,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만 아니,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만 아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대장 다윗처럼 예수님께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예수마이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이 모이면 두 손 모으고 기도 무릎하고 자, 다 눈 감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유진아, 기도하자.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눈 감고.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4학년 친구들도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자. 어떤 게 되고 싶은지, 5학년 친구들도. 어떤 게 되고 싶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머리에 생각이 나죠?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되기로 마음을 하나님이 소원해 주셨어.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소원을 주셨을까? 이 시간에 그것 가지고 기도하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한번 크게 부르고 저 이렇게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작게 부르면 다시 부를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예수님, 예수님 참 감사해요. 저희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 박태구 전도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께 마음에 품은 소원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과학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술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화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가수,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력,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업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법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이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다윗처럼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응답대장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최고로 만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다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와 모든 형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말교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어 다윗처럼 모두 다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연예인도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 화가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음악가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정치인도, 하나님 나라 사업가도, 하나님 나라 법조인도, 하나님 나라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선생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서 다윗처럼 응답대장 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